대회에서 4대 0에서 바로 이곳에서 네 골로 팀을 만났을 때는 어차피 무승부. 무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홍명보 감독이 스틸야드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K리그 데뷔를 했었던 홍명보 감독인데 이제는 감독, 그리고 또 라이벌 울산의 감독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팔라시오스에게 연결했습니다. 팔라시오스. 자, 우천지기 양말 드리블을 유도한다.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전방 압박 계속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팔라시오스. 자, 점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네. 오! 역시 아, 포항의 여기서. 꿈인 정민광 선수, 네. 이동준의 슈팅 맞고는 사실 강현무 선수의 역할이 잘 막았어요. 크메시치, 크메시치, 자 팔라시오스 넘겨주고 헤딩! 오늘 했고요.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왼발가락 손에 칩니다. 이청용을 지나쳐서 이동준에게 왔습니다. 이동준 오른발, 자 살짝 가져다놓고 이청용. 하지만 강현무 키퍼의 운동 능력도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밑가락 자 끼 올려줍니다. 강하게 붙였습니다만 헤딩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청용. 이청용의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이야, 원더골이 날 뻔했습니다. 임상엽 가운데로 다시에게 남겼습니다. 오, 다시 터치 왜 터치 마지막 순간 아 때리지 못하는군요. 뭐 터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드럽게 볼 잡아냈네요. 네. 자 빠르게 전개하는데요. 이청용 이동준 이동준 슈팅 또 한 번 선방입니다. 이동준도 지휘의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박스 근처에 올라옵니다. 송민규! 슛! 아, 이게 막고 말았습니다. 어, 지금도 네. 좋은 위치에 기회가 왔는데 신진호가 근처에 와줬습니다. 바로 넘겼습니다. 동점골으로 갑니다. 호항팀마스의 송민규입니다. 2000년생 김민준, 그리고 이번엔 99년생 송민규의 동점골입니다. 동해안전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1대1로 자, 맞서 있는 상태. 네. 반칙 아니었습니다. 울산이 송민규, 송민규 예. 다시 얘기. 하지만 태클로 거둬냅니다. 김영진. 자 신진호가 준비합니다. 길게 붙였습니다. 다시 준비. 다시 헤딩. 그리고 떨어져. 조현우가 막아냅니다. 조현우가 또 한 번 울산 골문을 지켜냅니다. 고영진의 발리 슈팅. 끝내기 발리 슈팅이 될 뻔한 장면이었는데요. 고영진 오른발. 하지만 조현우가 있었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통산 101.1점씩을 가져갑니다. 가장 무승부를 가져갑니다. 아, 네. 포항 스틸러스, 포항제철 아톰스의 입단 동기 두 감독이 반갑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뭐 홍명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홍명보 감독이 스틸야드에 돌아왔습니다. 바로